2022년 7월 나는 페루 이키토스에 있는 열대우림 아마존에 갔었다. 아마존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고 울창했으며 위험했다. 하지만 아마존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생물 유튜버에겐 감동이었고 간지러운데 긁지 못하는 곳을 누군가가 긁어주는 만큼 자극적이었다. 나는 아마존 이후에 수많은 해외의 정글에서 촬영을 했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란 말이 있듯이 내 마음속에서 아마존만큼의 자극제를 찾기 힘들었다. 이 자극은 뭐랄까, 중학교 때 첫사랑을 성인돼서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는 자극이랄까. 아, 참고로 내 첫사랑은 은혜다. 은혜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라고 시켰다. 그래서 한 번 더 아마존에 가게 됐습니다. 아마존강은 남미의 여러 나라에 붙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어떤 나라를 통해 아마존을 들어가냐,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흥행했던 드라마 수리남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사탄 들렸어 이 야? 우리나라에서 잡을 수 없는 아주 재미난 녀석들을 잡아와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게 수리남으로 가는 비행시간이 편도만 35시간, 왕복하면 70시간이야. 롯데서.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정이 16일 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랑 굉장히 오래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제일 슬픕니다. 그럼 바로 공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개신난다. 여러분, 린천공항 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험난하고 험난한 수리남을 혼자 가는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동반자가 있습니다. 지금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오고 왔구만. 라기. 브르드미랑 같이 수리남에 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기가 막힌 거 잡을 수 있다 해가지고 라기랑 리듬 여행. 수리남으로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여기서 네덜란드로 갑니다. 네덜란드에서 바로 수리남으로 가는데 이 네덜란드 첫 비행이 무려 13시간 40분이에요 바로 탑승해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탑승합니다. 락이랑 다른 자리에요. 너무 아쉽게. 화장실로 따라와. 무서워잉. 자, 여러분, 네덜란드로 도착을 했습니다. 다시 9시간을 타고 수리남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4시간 동안 여기서 이제 뭐 화장실로. 화장실. 근데 네덜란드가 우리랑 관계없는 얘기지만 그게 합법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동성결혼이 왜 상관이 없어. 아주 더한 사람 미야. 은혜 씨는 토락방 왔네. 드디어 탑승합니다. 파라마리보. 수리남 수도가 파라마리보예요. 9시간 뒤에 봐요. 라상라상. 자, 여러분, 드디어 수리남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랑 브루님이랑 수리남에 두려운 게 아니라 브루님이랑 같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수리남 현지 분인데 그 분이랑 2주 동안 같이 촬영을 할 예정이에요. 나이스 미치. 나이스. What's your name? I'm Dimitri, man. Dim? Yes. My name is Fang. Fang. Very hot here in Suriname. Very dry. Very dry? No rain. 자, 이 수리남이 영토의 80에서 90%가 우림이라고 합니다. 면적이 우리나라랑 비싸죠?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작은데 여기 인구가 되게 적어요. 50만 명 정도 돼요. 100분의 1이네,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랑 다르게 여기는 4개의 종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족. 민족이... 종족. 아, 게임 많이 하니까. 죄송합니다. But do you find No. I want just eat. Be breeder. Be eater. We gonna catch and eat, bro. Very good. You want that? Catch and eat? Or you wanna catch and release? Catch and eat. Okay. Yeah. No release. No release. You wanna see tapir, right? Yeah. I really want. 타피르라는 동물이 코가 긴 멧돼지예요. 자, 여러분, 여기 맥도날드 있고 KFC거든요. 보니까 여기가 시내인 것 같습니다. 시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시내입니다. 제가 봤던 해외 촬영 시내 중에 가장 인프라가 없어요. 드라이브 스루 있어요? 네. 오. We have USD. Don't worry, don't worry. I got you. You angel. 1970년대 드라이브 스루가 있으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메뉴판 먹어요. 와, 매연 로진다. 매연 로저요. 하지만 돈을 다들 생각은 안 하죠. 여긴 상남자의 나라니까. 상쾌하다. 따라라라따. 오, 좋은데요? 오, 뭔가 음습 느낌 촥 나오지 않아요? 이런 거 맛보려고 온 거죠, 여러분. 여기 그래도 해가 있어. 형이 여기에 그럼. 이따 와. 리발. 이게 뭐예요? 또 띠아구나. How to eat? With hands. You do like this. Yeah. And you take a little bit of this and this and I eat. 아. 자, 이렇게 싸가지고 먹어볼게요. 초벌. 카레가 더 맛있어요. 먹고 지울게요. 라삭라삭. Hello, Peter. Hi. My name is Fang. Okay, Peter. Fang. Okay. Peter라는 분은 저희 정글 갈 때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잠깐 마트 가려고 나왔어요. 수리남 마트 보여드릴게요. 수리남 마트입니다, 여러분. 로컬이네, 진짜로. 마감하지 않은 이 감성. 살 거 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씻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초췌해요. 30시간 비행기를 타면서 옆자리에 너무 큰 분이 앉으셔가지고 잠을 거의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일단 오늘은 푹 자고 내일 일어나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자 여러분 아침이 밝았습니다. 뷰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수리남입니다. 이런 거 느끼려고 제가 왔는데 실상은 한국 컵라면 처먹고 있네 리발. 자, 여러분 여기는 숙소 안에 이런 게 그냥 돌아다닙니다. 노래기라고 하는데 저거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자이언트 밀리패드라고 해가지고 곤충 학문이 분열하고 있나 없나 모르겠네. 네 50명 에이, 타피르라는 동물 있잖아요. 그 녀석 농장 같은 게 있나봐요. 거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스터 슬리퍼 있죠? 걔를 모티브로 딴 게 바로 타피르라고 합니다. 모닝. 어, 뭐야. 야, 뭐야. You really handsome guy. Look like me. Why you so smart too? Guys want to drink? Yes. 자, 여러분 이렇게 사니까 수리남 달러로 240이거든요. 이렇게 사서 1,800원입니다. 물가가 결코 싸지 않아. 엄청 살 줄 알았거든요. 자 이제 환전을 이런 데서 하는데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수리남 정보를 인터넷에 치고 오잖아요. 진짜 없습니다. 수리남 1달러에 우리나라도 45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생각보다 물가가 비쌉니다. 다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 저기 밑에 스킹크 기어가는데 저게 아메이바 살아있어요. 지금 어떤 농장 같은 데 도착을 했어요. 이곳에 타피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오 타피르다. 아 얘 그냥 멧돼지구나. 오 밥 주고 있어요. 어어 멧돼지. 성인처럼 웃어버리네. 갑자기 여성 두 분이 등장했는데 가이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타필 Dangerous? Yeah. In the wild. But here? No. Can I touch? Yeah. 바이퍼 아니에요 이거? 이거 독사죠? 독사다. The snake is from the south of Suriname. 아. That's the only place snakes or 옛날에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많이 나옵니다. 쥐를 그냥 물고 놓으면은 그 쥐가 비틀대면서 쓰러지거든요. 그걸 계속 쫓아갔다가 기절하면은 사냥을 합니다. 이거 그 다큐멘터리 보면 많이 나온 새잖아요. 토쿠투칸? What is pronounced Suriname language? Rekatek. 리커텍. 리커텍. 예. 리커텍. 예스. 아. 리커텍. 오. 근데 얘 입 이렇게 하고 있어. 뭐야? 저 뱀이 입 이렇게 온 거 처음 봐요. 얘 지금 화났어. 내가 봤을 때 나이 든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는 농장 같습니다. 사람들 들어와서 이거 구경하고 하는. 오! 오! 공격했어. 오! 지금 경계하는 거구나. 늙었다고 놀려서 그런가 보다. 와. 오요요요요요요. 조심해요. 우와 무섭다. 오유 빨리 갈게요. 근데 입 냄새 난다. 나 살다 뱀한테 입 냄새 난다고 한 건 처음 들어보네. 이 타피르란 녀석이 전 세계에 다섯 종류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녀석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냐? 아닙니다. 우리나라 동물원에서 옛날에 한번 데리고 있었다가 질병에 걸려서 폐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굉장히 특이한 동물이고. 이거 인사이트 이거 인사이트. 어, I'm scared.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와 그냥 이렇게 가도 돼? 여러분 저게 바로 타피르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우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죠? 엄청 커. 이가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요. 어디 하느냐 계속 이제. 이 타피르가 우리나라 멧돼지보다 커진다고 합니다. 무게로 치면요 500kg가 넘어가는 녀석들도 있다고 해요. 등 갈기는 또 멧돼지랑 비슷해요. Did you see in wild? Yes, yes. But if we see this in wild, we kill. Hunting? Yeah. 아, 우와 제가 반삭하고 한 2개월 길렀을 때 머리 같아요. 이 녀석은 여기서 관리 받으면서 사는 너무 착한 녀석이기 때문에 미안해. 오늘 밤에 정글로 갈 건데 거기서 또 뭐가 잡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정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라삭라삭. 안녕. He or she? She. What her name? Daddy. Why daddy? 여자애인데 이름이 아빠예요. 약간 상만이 같은 거죠. 상만이도 여자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개미집인 것 같아요. 와 옆에 지나간 거 다 개미입니다. 어 뭐야 이거? 거북이 집단인데? 붉은 귀네. 얘는 육지거북 아니에요? 그러네. 어 쟤 육지거북이잖아. 왜 여기서 못 나오고 있어? 자 보시면은 저기도 지금 육지거북 한 마리가 돌처럼 처박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타조죠? 에뮤 있을 수 있어요. 에뮤? 저 녀석이 스킹크랑 동화뱀인데 팔을 왜 저렇게 달달달 절면서 가냐? 엄청 빠릅니다. 그냥 속도가 저럽니다. 저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브루님. 네. 브루님. 브루님 왜 거기 있어요? 나와요. 여기 시원해. 브루님 왜 거기 있어요? 아 간지러워. 브루님. 아 내 꼬리. 사실 원숭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갇혀있는 게 좀 안쓰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풀이 되게 멋있게 나있길래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마트 가면 있는 용과의 식물이라고 합니다. 와 뭐예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사마나켓은 아니고 사기랑도 완전 다르네. 어유 목에 뭐 가시 걸렸구나. 잘 빼. What is that? Yum. Can I try? Yes. Delicious? Bit sour.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형아 더 마음이 든 것 같네요. 내가 봤을 땐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런 떫은 거를 먹으면서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이게 더운 지방에 사는 분들은 이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맛있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뱉을 때 막 웃으셨거든요. 잠깐만. 와 얘 벌집 있는 거 봐. 그냥 이파리 밑에 있어요. 건들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이 이놈 나와. 어 심한 욕 나올 뻔했네. 원숭이가 있는데 얼굴이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크기도 엄청 크고 얼굴 보세요. 진짜 무섭게 생겼죠. 자세가 왜 그래? 어휴 엑소시즘 걸렸구나. 사탄 들려서 이래 끼야? 자 여러분 다 받고 이제 차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정글 가기 전에 다른 멤버들이 있습니다. 인사 한번 드려볼게요. 이분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요, 총을 쏘시는 분이에요. 잘못 보이면 총 맞습니다. Nice to meet you. Yes. I'm fun. Welcome. 아, 네. 뭔가 좀 다들 힙하시다.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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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nd this. 아, okay. What mean? Love, love. Okay, okay. 저런 딥네 집에 잠깐 왔는데 강아지들이 진짜 많아요. 어, 여기 만두야 그래. 어, 여기 뭐 그래. 블랙 만두. 어, 브라운 만두. 너 뭐 사닥션을 이렇게 치냐? 어떻게? 그만 때려. 귀 아파. 귀 멍들어. 만두게 돼. 찡쪽 발견. 어, 얘 재패니즌 같다. 재패니즈들은 약간 이런 문양이 있더라고요. 태국인 하우스 개콘 완전 맨들맨들하고. Tonight jungle is there alligator? We have caiman. 아, 카이만이라는 것도 악어거든요. It's a nice one. Then we gonna. 어, nice one. 아. Catch it and eat it. Yeah, yeah, I want. Catch and eat. Let's go. 다 타버려. 자, 여러분 지금 대략 한 1시간 달려왔는데 정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운전을 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개구리나 이런 것들이 바닥에 있거든요. You wanna sit at the back. Safari seat. 어, 뭐예요? 여기 위에 앉을 거예요. 와, 오케이. 자, 이런 의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 타라고 합니다. 또 랜디 브라더로 yeah, 뭐야? Crazy water. 아, you like alcohol. This is just like your tattoo. Similar yeah, tattoo. Yeah, yeah. Yes, yes. Yes. 아. 자, 이야.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면서 사파리를 보는 겁니다. 와우 와우 와우. 위에 이거 피해야 되는구나. 큰일 났다. 우리 롯데다. 저 줄기 봐라. 저 어떻게 피해. 야. 저기 피터님이 계신데 거의 여기 수리나 NPC라고 해요. 하이 피터. 하이. 앞장서서 이렇게 먼저 가시고 생물 좀 보시다가 다시 타고 이런 느낌입니다. 우와 여러분 이거 진짜 언제 이런 거 해보겠어요? 여기 타가지고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위험한 게 뱀이라든지 벌 같은 게 떨어져서 쏴요. 와 그러네. 진짜 조심해야겠다. 아마존은 너무 위험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뒤에 보세요 여러분. 와우. 이게 말이 재밌지 이 형들이 이거 막 2시간씩 시킨단 말이야. 이렇게 2시간 한다고요? 우리가 힘들어하면 형들 좋아해요. 와우, watch out! 아, 조심해. 아, 야, 야, 야. 여러분, 여기 이제 정찰을 했는데, 우와, 우와, 죽인다. 물 먹어봐요, 맛있어요, 보리차. Do you want to see a small wolf fish? Yes, I want. Wow, can I catch? I don't think so. 우와, 진짜 울프피시네. 이 우리나라에서 고대어로 분양을 하고 있는 종류입니다. It's not electric? No, no, no. 하나, 둘. 아 진짜 빠르다. 울프피시가 이런 데 있구나. Look here. What kind? Knife fish. 우와 진짜 신기하다. 꼬리 보세요 여러분. 와 이렇게 쭉 빠져있는 게 나이프 피시라고 하는구나. 인디언 나이프 같이 생기긴 했네. 아. Is that baby? Yes baby. 아 우와 호플로라는 이 메기 종류가 있는데 아마존에 서식을 하고 근데 얘들도 우리나라에서 분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이게 뭐야? 아 물자라구나. 우리나라에도 있는 수소곤충인데 여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주로 찾는 목표가 뭐냐면은 피파피파 개구리랑 자이언트 왁시 프로그이라고 합니다. 우와 여기 그냥 이런 것만 가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돌아다니는 거 있죠? 이게 흰김이거든요? 맛있겠다. 한번 먹어봐야겠다. 한번 드셔보세요. 흰김이 잘 먹으면 팝콘 맛나요. 잘 먹어볼게요. 제가 한 마리 여기 잡았거든요. 좀 해래? 약간 시다고 해야 되나? 안 먹을게요. 뽀거도 먹는 사람이 먹는다고. 아유, 그리고 이거 뭐하러 찝어먹어요? 혓바닥으로 찍어도 돼? 한번 찍어줘. 여기 올라왔네. 먹어 먹어 먹어. 자 여러분 아마존 원숭이를 보고 계십니다. 얘네는 좀 산화가 돼 있네. 응 산화가 돼 있어서 약간 쉬어요. 그냥 한 다섯 마리 먹었는데 충전됐어요? 아니 맛있진 않아. 자 여러분 다시 자리에 타가지고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다가 아주 큰 나무 때문에 길이 막혀가지고 저희 마테차 저걸로 이제 부셔주고 계십니다. 와 저거 가능해? 야 사람들이 안 지나다닌다는 증거. 진짜 여기는 오지입니다 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NPC들이 막 이렇게 진행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입궁개미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이걸 봤었는데 머리가 엄청 크고 공격적이에요. 입이 이렇습니다. 아마존에서 저번에 이거 먹었었는데 라임 맛이 나더라고요. 먹어볼까? 먹어봐요. 그래 이거 언제 먹어보겠어. 명절날 한 번씩 먹는 거. 입궁개미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뭐야? 얘는 라임 맛이 안 나는데요? 되게 불쾌한 맛이 나요. 아 이거 진짜 느끼지도 않고 뱉은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라임 맛이 난다. 엉덩이를 먹었을 때는 그 맛이 안 나는데 대가리에서 라임 맛이 엄청 세게 나요. Like 라임, yes? Can you try? Yes. Oh. To eat the head. 오, 아, 먹는 방법이 있네. 오, 그러게. 뿔을 부러뜨린다. 아프니까. 와우, 굿. 오, 와, 진짜 야,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먹고 싶네. 입궁개미가 왜 입궁개미냐면 자 이렇게 풀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요. 근데 이 풀을 잡아도요 놓질 않아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안 놓쳐. 커밍 해가지고 제가 좀 이동시켜준 거예요. 너 헤이스트 썼다. 물었어? 풀렸어. 어, 예, 우와, 진짜 우와, 아파. 우와, 우와, 진짜 아프다. 뚫렸는데? 됐어요? 와, 피나. 어, 뭐야? 뭐야? 괜찮아요? 와, 오빠. 메이크 딜리셔스 푸드. 괜찮죠? 괜찮죠? 어, 입으로 처리해주세요. 복수. 초초초배를. 초배로? 부림 잘 먹어요. 괜찮죠? 근데 저번에 제가 아마존 먹었을 때 혀가 마비됐더라고. 와, 이거 왜 이렇게 세? 진짜 세죠? 라임 껍데기 먹는 맛이에요. 아, 여러분들. 제가 방심했어요. 여러분들 보여드린다고. Hey, you funny? Yeah, brother. You want put some alcohol? Alcohol man. 롬이다. You can use it for everything. 롬이네, 롬. Oh, wow, okay. Okay, yes. Okay, thank okay, you. Thank you. Expensive alcohol. 이건 털마이트 길인데 지금 밟아서 부셔진 거예요. 원래 흰김이 길이에요, 이게? 네, 흰김인데 이게 집을 이렇게 부시면 여기 안에 있어요. 우와, 오, 진짜 흰김이들이 나오네. 먹을 신경이 많다. What is that? 아구티. 아구티. 아구티라는 동물의 트래킹. 이거는 타란툴라 아니에요? 땡겨인데? 검색 생각 조심해. 어, 왜, 왜, 왜? 장난이야? 아, 깜짝이야. 아무거나 다 만지지 말라고. 라기. 쫄아서 엉덩이 만졌잖아. 뭐 잡았어요? 매미예요? 네. 물어봐. 그래, 잘했어. 쟤는 방생. 개구리 한 마리 나왔거든요. 귀엽게 생겼습니다. Usually frog? Leptodactylus. 이거 너무 작아서 못 먹어요. 방생. 방금 나무를 들쳤는데 사슴벌레 부치거든요. 얘도 이제 나무를 갉아먹기 때문에 물리면은 겁나 아파요. 근데 부치치고 사이즈가 너무 크다. 저 머리 꺼져. 저 여기 밑에 여치 같은 거 한 마리 숨어 있거든요. 이 꼬리가 여러분 꼬리가 아니라 산란관입니다. 한국이었으면 이런 거 맛있게 먹는데 얘는 안 돼. 플라이야 그래. 야 뭐야 너 왜 이렇게 귀여워. 어디 가? 일로 와봐. 이야. 우리나라 두꺼비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되게 미니멈하고 너무 귀엽다. 이게 다 큰 걸까? 아니요, 더 크죠. 그죠? 새끼인 네. 거죠? 오, 우는 거 봐. 울어봐. 아, 왜 흔들어? 돼지탕 걸렸겠다. 가. 우와, 저 나비 보세요. 저기 섰다. 이쪽으로 보면 그냥 나뭇잎인데 반대편은 너무 화려하고 멋있어요. 우와. 진짜 커요, 사이즈. 총알개미는 아니에요. 심개미류인 것 같아요. Dangerous? Better don't touch. 아, 심개미가 벌처럼 힘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쏠 수 있는 녀석이에요. 우리나라 개미들은 거의 산을 뿜는 그런 개미들이죠. 우리나라에 심개미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잡으면 쏘이겠네요, 걔네도. 말벌처럼 계속 쏘고. 너무 무섭다. 여기 아주 록같이 생긴 생물이 하나 있거든요. 약간 나뭇잎 형태로 생겼거든요. 잡으셨어요? 어 뭐야? 나도... 사마귀 같기도 하고 경계를 하네. 사마귀는 아니구나. 너무 신기해요. 다시 올려주자. 아, 그래, 그래, 그래 뒤집어서 경계 계속해. 누구 오면 아무거 물어봐. 어... 아 식초 전갈이다. 우와 식초 전갈이라고 해가지고 위협을 느꼈을 때 무슨 산을 쏘는데 식초 냄새가 난다 그래서 식초 전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미도 아니고 전갈도 아닌 것이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와 타란툴라 아니에요? 크기가 엄청 큰데? 이만해요. 잡아볼까요? 잡을 거면 그냥 등갑을 눌러요. 어, 그냥 눌러서 이렇게. 잡아요. 예. 이야 우와 이거 독립 보세요. 이게 독립가 나온 거거든요. 이 거미들은 무조건 독이 있어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가. 우와 이거 진짜 괴물인데? 이게 그냥 쐐기 종류죠? 그런 것 같아요. 크기가 이만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털조차 건들면 안 돼요. 우와 이것도 스파이더인데 아까랑 다른 종류 같습니다. 이것도 크죠? 이야 사마귀 잡아볼까요? 너무 예쁘다. 약간 넓적대 사마귀 같다. 우와 진짜 특이하고 예뻐요. 어. 사이즈도 작고 꼬리가 너무 신기합니다. 얘 왜 안 움직여? 얘 지금 숨... 가. 아이고 너처럼 겁 많은 사마귀 처음 봤다. 얘 진짜 크다. 눈치챘구나. 내가 더 빨라 이래 기야. 우와 이거 사이즈 보세요. 미쳤죠? 이것도 암컷입니다. 산란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봤을 때 여치 종류 아니어서 육식성 아니고 초식인 것 같은데 어어 입에서 라가리. 아 이 라가리 이상한 거 뽑네. 꺼져. 여치 한 마리 있거든요. 오, 바로 무는 거 봐. 근데 얼굴에 스팟이 있어요. 머리에 근데 뿔이 있어. 우와, 유니콘이네. 얘가 여치 배짱이. 맞아, 맞아. 우리나라에도 근데... 살고 있는데. 네,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애벌레 있네. 꽃무지라든지 다른 풍뎅이류의 애벌레인데. You try? No. Why are you scared? I don't take the big one, the small one. 큰 거 좋아. 나오지 않았다. 아, 설계였네. 안 먹으려고. 오, 와. 몸통이 떨어져도 머리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상처 봉합할 때 쓰는 거죠. 아, 네. 이렇게 해서 봉합하는구나. 네. 우와, 다리가 떼져도. 우와. How to you? 네, 네. Yeah. Oh, you strong. You yeah? can eat it. 아, 예. Lime, sweet, sweet, sweet. Sweet. 반딧불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살짝 보이시죠, 여기.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피파피파를 많이 잡았다는 포인트로 왔거든요. 여기서 주기적으로 많이 잡는다고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형님! 어? 있어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우와 미쳤다. 미쳤어요 미쳤어요. 근데 여긴 도망갈 수도 없겠다. 아 절로 도망갈 수 있어. 잡았어? 나이스. 우와 여러분 이게 피파피파 개구리입니다. 아니 이게 제가 방금 개구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두꺼비예요. 두꺼비는 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녀석은 찾아보니까 독이 없다고 합니다. 엄청 말랑말랑하네요 얘. 얘가 시력이 굉장히 약하대요. 눈이 엄청 쬐끄만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야행성이고 앞다리로 주변에 있는 물고기들을 입으로 순간적으로 족쇄처럼 흡입하면서 순식간에 먹는. 우와 이 물갈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등에 구멍을 뚫어가
가지고 아기들을 양육을 해요. 그 다음에 태어날 때가 되면은 등에서 뿌리고 탈피를 하면은 등이 다시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막혀 있죠. 와, 오자마자 잡네. 여기 포인트. 얘는 저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있어요? 와, 얘네가 근데 생각보다 엄청 둔하네요. 라이트를 켜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 안돼. 잡아볼게요. 하나, 둘, 네 개야. 와우, 나이스. 와, 진짜 사이즈도 엄청나요. 그리고 얘가 국명으로는 수리남 토드라고 해가지고 수리남의 대표적인 두꺼비인 것 같습니다. 락이 근데 여기 웅덩이가 수심이 얕잖아요. 건기여서 우기 때 수심이 깊어지면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물이 맑은데 우기 때는 물이 올라오면서 흙탕물이 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 잡을 수가 없고 지금 시즌 오히려 잡기 좋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잡아보고 싶었던 피파 두꺼비를 잡았는데 다큐멘터리나 이럴 때 너무 많이 봤던 녀석이라 야생에서 실제로 너무 잡아보고 싶었는데 자, 이렇게 직접 잡았다는 게 사실 와, 이거는 비주얼이 진짜 미쳤죠. 자, 이제 요래기들은 저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리남 와서 두꺼비를 먹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쳐 얘들아, 늦었어 임마. 자, 그럼 지금 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찾아봤는데 더는 없어가지고요 이 녀석들 바로 한번 요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너무 어릴 때부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보고 싶었고 먹어보고 싶은 거는 5년 전에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야. 바이바이. 자, 지금 피파피파를 먹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What is that? This go on the stem of the tree just like this. 나무에 no? 이렇게 붙어있대요. Yes, we make fire with this. Fire? And it's gonna burn. It take long. 우와, 신기하다. And it smells good, eh? 우와, 거부감 있는 냄새가 아니라 되게 특이한 냄새가 납니다. 굉장히 능숙하게 잘하시네. 그러니까 You like catch and eat? Yeah, yeah, yeah. 아, I like you. Yeah. Fresh meat, you know? Fresh. 이야, 진짜 자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수리남 아마존 숲속에서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갬성 봐라. 이야, 불멍 좀 하세요, 여러분. 네, 다 하셨죠? 불이 지펴져가지고 이제 yeah. 손질을 할 겁니다. I'm sorry, Todd. Yes, sorry. We have to eat. Did you eat? This is the first time. Yes, we all first time. 자, 일단 배를 가르고 있습니다. 배를 가르니까 약간 살이 없는 황소개구리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개구리 하듯이 두꺼비도 가죽을 벗겨요. Only meat here. Wow. Yeah, yeah, yeah. It also looks delicious. Wow, yes. This we gonna throw for the fishes, eh? 아, 이게 내장인데. Fish must eat. 물고기들이 이렇게 주면은 먹습니다. 여기는 육식 물고기들이 많기 때문에 환장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씻어줍니다. 와, 와. 지금 그냥 아마존 물로 씻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냄비도 그냥 여기 아마존 물로 씻습니다, 여러분. 그래, 이게 로컬이지. 그러지. 야, 나이스. 손질이 다 됐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 땅땅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거를, 아, what is that? Seasoning. Seasoning. 더운 나라 오면은 시즈닝을 많이 먹어요. 와우. 와, 저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진짜 이런 거 하려고 비행기 30시간 타고 온 거거든요. 자, 이제 불도 와우. 자, 이제 오일을 on 바로 넣은 거예요? Yes. Watch. 와우. 피파피파를 먹다니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마리만 한 이유가 뭐냐면요, 나머지 한 마리는 방생을 했습니다. 자연 보호. 고꾸라지네 앞에서 한 마리 놔주고 한 마리 자연 보호. All you first time. Ye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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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We all die. Happy birthday. 내일 딘 생일이거든요. 와, 진짜 끝내줍니다. 진짜 자연에서 지금 여기 아마존 우림이거든요, 그냥. 와, 진짜 이런 거 언제 해보겠습니까,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좋아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거 못하는 거잖아요. 더 똥꼬가 어디 있죠? 자, 우와. 근데 더 웃긴 건 이 형들도 피파 네. 처음이라 다 찍고 있어. 오케이. Who is first to die? Randy, let's go. If first. I'm die, tell all my friends I love them. People eat say 초베르. 초베르. Yes. 초베르. 귀여워. Fucking delicious. Oh, wow. Fucking delicious. 맞습니다. Me second time. 여기 살을 살짝 뜯어서 자,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Really fucking delicious. 무슨 맛이에요? 황소개구리는 되게 퍽퍽한 닭가슴살의 느낌인데 이거는 엄청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야들야들하게 쫙쫙 찢어지는데 식감도 살아있어요. 찍찍 소리가 나요, 이에서.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이게 두꺼비라고? 드셔보세요, 진짜. 진짜 깜짝 놀랐고요. 드셔보세요. 난 리액션 없어요. No reaction. He's educational channel. Education channel. 봐봐요, 리액션 나온다니까, 근데. 근데 제가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잖아요. 네. 조개 관자 맛이 나요. 약간 식감이 좀 그렇다. 근데 먹을만 하다. 이거 맛있다니까요, 진짜로. 나 깜짝 놀랐어, 진짜. Who is fourth die? 와, 오케이, 팀. Happy birthday. Thank you. 와, 팀 맛있는 부분 먹네. It's you. It's big. No, big. Too better. How about? A little bit chewy, but
fucking delicious. Wow, Dim, happy death day. Thank you, bro. Peter, hey, Peter, come on. Let's yeah, yes, yes, yes. Let's yes. Try. We died together. Too bad. Too bad. Yeah, it's nice meat. 다 맛있다고 합니다, 진짜. I think I'm gonna eat all.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Randy. Yo. Yeah, yeah, come here. Yeah, together yeah, eat, yeah, yes. Yeah, we eat together, all, we eat together all. Together die. Mm-hmm. But don't forget, tell my friends that I love them when I die. Me too, me too. 와, 이거 진짜. 이게 두꺼비라고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Leave something for me. I think we have to prepare the other one. Yes. It's not enough. 와, 너무 행복하고 미쳤습니다, 진짜. 초배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리남 첫 번째 컨텐츠가 끝이 났습니다. 진짜 원하던 거 잡아서 먹어서 너무 좋고, 다음 일정이 뭐냐면요, 더 깊은 정글로 들어가서 더 많은 녀석들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허더 빵이요.